했었는데 안 되더라. 방송 중이었잖아. 무슨 일인데? 청첩장 주려고. 청첩장? 사돈 어른들께 드려야 한다고 엄마가 갖다 드리래서. 그래, 알았어. 전해줄게. 이리 줘. 방금 형부 만나고 오는 길인데 형부한테 드렸어. 뭐, 형부? 그냥 나한테 주면 될 걸 뭐하러 형부는 귀찮게 하니? 아니, 그게 아니라 언니 전화가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면 되잖아. 뭐가 그렇게 급해서 결혼에 환장했나? 언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너무 심하잖아. 내가 형부 못 만날 무슨 이유라도 있어? 형부 만난 게 그렇게 잘못한 거야? 어쨌든 알았어. 내 반지 줘. 언니한테 아무것도 아닌지 몰라도 나한텐 소중한 거야. 얼른 갖다 줘. 저는 촬영 다 포기했대? 그렇겠죠. 잘못했다고 빌고 나선 아무 얘기 없으니까요. 아휴, 배 회장. 근데 경민이 지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세게 때려 그래?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냥. 아휴. 죄송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앞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좀 흥분했었나 봐요. 흥분하지 마라. 그래봤자 몸에 좋을 거 하나도 없어. 그저 모든 거를 순리대로 자연스럽게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건강에 좋아지지. 네 말이야, 사모님. 여보세요? 아, 국장님. 안녕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국장님 전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야, 내일 저녁에 약속 있어? 내일 저녁? 어, 난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 중요한 거야? 내일 국장님이 좀 만나재. 이종철 국회의원 알지? 그분하고 같이 저녁 식사하자는데? 어쩌지? 난 아무래도 힘들 것 같은데. 뭐 다음에 하지 뭐. 아, 그분 얼마나 힘있고 중요한 사람인지 알잖아. 약속 취소해, 응? 국장이랑 국회의원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난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만나고 와. 사람이 왜 그렇게 야망이 없어? 뭐? 힘 있는 사람들 만나서 친문 싸우면 나쁠 거 하나도 없잖아. 루비야, 나는 당신이랑 같이 간다고 했단 말이야. 어쨌든 난 그 사람들 만날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이나 만나고 와. 아, 그리고 왜? 아니야, 됐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 왜? 너란 애를 알 수가 없다, 정루비. 언니, 나 언니한테 물어볼 거 있어. 뭔데? 결혼을 앞둔 심정이 어떠십니까, 정윤아 씨? 글쎄요. 현실인지 꿈인지 잘은 모르겠지만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럼 사랑하는 남자와 함께 지낼 생각을 하면 정말 귀에서 종소리가 들리나요, 정윤아 씨? 잘은 모르겠지만 종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요? 행복한 피아노 소리라든가? 그럼 또 하나. 아, 야! 네. 아, 그만 좀 해. 누나 밥 좀 먹게. 아, 나 같은 결혼 앞두고 밥도 안 넘어갈 것 같아. 심장이 너무 뛰어서 막. 아유, 아유. 나는 분해가지고 그냥 심장이 막 뛴다, 막 뛰어가지고. 그냥 분해가지고. 야, 나 피한테 얘기해서.